김치!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른 척하고, 반응 안 해주고 있다가, 어, 제가 얘기했어요. 모른 척 알겠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플레이트를 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깜짝 놀랐네. 생각이 났어요. 아니, 공부 잘하신 분이. 아, 제가 예전에 사실 굿모닝 대한민국 할 때 오프닝을 한 적이 있는데, 충치 균이? 네. 뇌로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래요. 이렇게 이를 통해서. 네, 저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치매가 올 수가 있다고 그러죠. 충치가 균이에요? 충치균. 네네. 충치 악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악마가 있는 줄 알잖아요. 여기 사탄이 있고, 지금. 아니, 왜? 정답 네 글자예요. 아니, 근데 여기 땡땡땡땡. 글자가 영, 아, 있어요? 진짜? 글자가 네 글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잇몸질환이 있고. 네. 아, 잇몸질환. 치주질환. 어? 걷는 것 같아. 어때요? 아, 왜 이것도 다시 스네이크 치시고 잘 고쳐보세요. 빨리요. 스네이크. 아, 알 것 같아요. 아. 뭔가 알 것 같아요. 예, 알아보세요. 뭐, 뭐죠? 아, 치주질환. 치주질환. 만성 비염 아닐까? 어, 비염일 수도 있겠다. 코 많이 막히면 머리 띵하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어. 만성 비염이면 이게 괜히 연관돼가지고. 이게 흔하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스트레스는 아닐까요? 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네. 워낙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일이 많으면 머리 아프고. 근데 네.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되게 자신감 없어지셨네요. 네. 수림 씨가 치매에 걸리게 된 이유. 정답은 치주 질환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우리의 입속에서는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세균과 결합해 치아에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균막은 오랜 시간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됩니다. 이러한 치석은 잇몸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속까지 침투해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통증이 없이 잇몸에 피가 나는 정도의 증상만 나타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아가 벌어지며 빠지기도 하는 심한 치주염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치주질환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1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치주염으로 인해 빠진 자연치 숫자가 많아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치주질환의 염증 성분이 혈관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직접적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센트럴 랭커셔 대학 연구팀이 치매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10명의 뇌와 치매 질환이 없이 사망한 사람 10명의 뇌를 부검을 통해 정밀 분석 비교해 본 결과 치매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 조직에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악성균이 검출되는데 이 세균은 구강에 살면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데 음식을 씻거나 칫솔질 혹은 치아 치료를 받다가 혈관을 통해 뇌로 들어가 뇌세포에서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치주 질환이 정말 치매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찬 것도 못 먹고 이제 미지근한 거 이제 그냥 그거 먹으니까 칫솔질 하다가 보면은 간혹 가다 피가 나고 턱관절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뒷골이 당기면서 머리까지. 현재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실험 참가자 3명의 도움으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저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치주 질환을 1년 이상 앓고 있는 3명의 실험 참가자들. 기계 검사를 통한 뇌나의 측정과 그림 및 질의 응답 상담 검사를 통해 인지 능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소나무, 네. 비행기, 네. 아, 왜 저러시지? 뭐였지? 그걸 다 적어야 돼요? 네, 기억나시는 것만. 다 잊어버렸는데, 금방? 한 번 더. 의자. 의자. 거꾸로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아, 안 돼요? 예. 아. 순서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 옆에 지금 기도하고 터지고 있어요. 그 순서가 헷갈리세요?
네, 세 분 모두 동년배에 비해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라져인 60대 중반의 여성의 경우에는 경도 인지장애에서 초기